그게 어떻게 이번 수술에 쓰였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? 그 제가 수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혈 혈관 자체의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출혈이 활동성 출혈이 있을 때 그거 지혈을 목적으로 쓰는 기구입니다. 아마 그런 상황이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혈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. 그리고 아까 단식의 여파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. 그 단식이 이번이 미친 영향을 우리가 단식하고 나서 소요되는 게 1년이 걸린다는 분도 있고 한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단식 기간 동안에 중요 장기의 손상이 아무래도 오게 돼 있는데 피검사상에 드러나지 않는 손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다량의 출혈이 거기 동반됐을 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의사로서도 사실 예측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 관찰자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의학적인 판단에 따르면 그거는 1cm 손상은 전혀 아니고요. 대개 수술장에서 정확히 측정한 것도 1.4cm가 나오고 육안으로 봤을 때 대개 2cm의 창상 내지는 자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. 칼에 의해서 가격당해서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열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. 그 다음에 그 사이즈도 축소하는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왜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당에서 브리핑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저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의학적인 판단은 수술한 의사 또 주치의가 당연히 나와서 브리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갑자기 공개적 브리핑이 없어지는지 참 이해가 되질 않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당대표 특히 공당의 대표로서 온 국민이 저는 보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책임 있는 의료진이 보호자 설명 차원에서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와서 의무 기록과 수술 기록지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궁금하신 부분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브리핑해드리는 것입니다. 그 서울대병원에서 거부했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. 그 부분은 서울대병원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안전하게 보험을 띄고 있는 거예요. 국민이 안전하고 믿는 것처럼. 네, 이상 마칠까요? 네.